자, 그래서 혜리는 뒤에 19호 뭐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? 물건이 어디에 있고, 그쵸, 어떤 물건의 위치를 묻고 답하는 것들을 배웠죠? 맞습니까? 그래서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는데, 그 물건이 한 개든가요? 여러 개든가요? 한 개죠. 그래서 전부 다 암만 길어봤자 it이죠. 그 다음에 이다, 있다란 뜻을 가진 녀석이 누구죠? be동사죠. 근데 it이랑 같이 쓰는 be동사가 뭐예요? is. 그렇죠. 그래서 그게 계속 나오죠. 그래서 어딨는지 물으니까 그 단어가 계속 나오고, 그 다음에 있니, 있다 이런 얘기할 때도 또 다른 단어인 짧은 단어, 그게 계속 나오죠. 자, 그럼 보겠습니다. 문장들. 그렇죠. 내 로봇 어딨어? 그거 어딨어? 이랬네요. Where is my robot? 어떻게 쓰죠? R-O-B-O-T. 그렇죠.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돼요. 그렇죠. 얘가 뭐가 됐고, 로어가 됐고,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영어로 다시 바꾸면 얘는 R-O고 얘는 B-O-T. 그렇죠. Where is my robot? My robot! 암만 길어봤자 it. 그렇죠. 그거 어딨어? Where is it? 내 로봇 어딨어? Where is my robot? Where is my robot?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것은 상자 위에 있어. It's in the box. In the box 하면 틀리는데요. In the box는 무슨 뜻일까요? 그 상자 안에. 그렇죠. 상자 안에죠, 이거. 그렇죠? 네. 상자 위에 하고 싶으면 어떻게 고쳐야 될까? It's on the box. 그렇죠. It's on the box 해야 되겠죠. 됐습니까? It은 뭐 대신 왔어요? 아, 참, 일단 it는 it is의 줄임말이고, it은 뭐 대신 왔을까요? My robot. 아니죠. Your robot 대신 왔겠죠. 됐습니까? 내 로봇 어딨지? Where is my robot? 네 로봇 상자 위에 있네. Is on the box. 그렇죠. Your robot 한번 길어봤자 하나니까 it is고, on the box는 무슨 뜻이니까? 그 상자 위. 니까 뭐하고 짝을 이룬다? 어디. 그렇죠. where랑 짝을. Where is it 했더니 is 묻는 말이니까 대답할 땐 it is 하고,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인 상자 위에 on the box를 쓰고 있네요. 오케이. It's on the box. 자, 그래서 그 상자 위에는 뭐다? 그 상자 위에는 뭐다? 온 더 박스다. 해리가 틀린 것들 모아놓은 거예요. 네. 됐습니까? 자, 그 다음 또 다른 문제. 내 공 어딨지? Where is my ball? 그렇죠. Where 어떻게 쓰죠? W-H-E-R-E. 그렇죠. Where is my ball 되겠죠. Where's my ball? My ball. 똑같이 암만 길어봤자 it. 그렇죠. 그거 어딨니? Where is it? Where's my ball? Where is my ball?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상자 안에 있다. It's 그렇죠. 이번에 in the box죠. 그렇습니까? 그것은 상자 안에 있어요. It's in the box. 그렇죠. 이거 it is의 줄임말이고, it은 뭐 대신 왔어요? Your. 그렇죠. 너의 공은 is가 비동사 이다, 있다 두 가지 중에서 여기에 어디에 이다야, 어디에 있다야? 어디에 있다. 그렇죠. 두 가지 뜻 이다, 있다 두 가지 뜻 중에서 있다라는 뜻으로 쓰였죠. 오케이. 잘했고요. 다음 표현. 내 우산 어딨죠? Where is my umbrella? 그렇죠. 똑같이 Where is my umbrella? 어떻게 쓰죠? U-M-B-R-E-L-L-A. 그렇죠. Where is my umbrella? 오케이. 여기까지 소리가 그렇죠. 엄이고, 얘가 여기까지 해볼까? 여기까지 소리는 브레고요. 그 다음에 얘는 올라. 그렇죠? 오케이. 그럼 다시 글자로 바꾸면 U-M 그 다음에 P-R-E 그 다음
네, 얘는 조심해야죠. L이 두 개고, 얘도 조심해야죠. A. A. 그래서 umbrella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. Where is my umbrella? 헤이,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디 있다 그러냐 보자. 뭐 상자 옆에 있다 그럴 것 같은데, 그렇죠? 그래서 맞든 틀리든 it. 비사이드 더 박스 이러죠. 그렇죠? 비사이드예요. 비사이드. 소리 따라해 볼까요? 뭐라고요? 비사이드. 비사이드. 비사이드 어떻게 쓸까요? BESIDE. 그렇지. 됐어요? 근데 잘했는데, 말하기 할 땐 잘했는데, 지금 쓰기에는 이렇게 비신드 썼어, 비신드. 비신드가 아니고요. I가 I 됐고요. 그 다음에 N 소리는 없습니다. 한글로 바꿔보면 얘가 B, 그 다음에 얘가 Psi, 그 다음에 얘가 D 됐고요. 얘는 소리가 안 나죠. 다시 영어로 바꾸면 얘는 B, B이고요. 그 다음에 요까지 가죠. 얘가 S, I, I가 I 됐고요. 얘가 D. D고요. 그 다음에 소리 안 나는 E가 있습니다. 됐습니까? Beside의 뜻은 뭐뭐의 옆에란 뜻이에요. 됐습니까? Okay, it's beside the box. Okay, 그래서 beside the box가 어려웠네요. 그래서 그 상자 옆에가 뭐다? Beside the box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은 거. 내 시계 어디 갔지? Where is my watch? 그렇죠. Watch는 어떻게 쓰죠? W O A C H 아이고 아깝네요. 오케이. 손목시계란 뜻도 있고 지켜보다 라는 뜻도 있는 watch는 와. 그 다음에 투치 와트치에 와트치 watch. 오케이. 얘가 무슨 소리 됐고 와 소리 안 나고요. 그 다음에 얘가 치 됐네요. 그래서 얘는 영어로 다시 바꾸면 W-A. 그 다음에 소리 안 나는 녀석 쓰고, 그 다음에 얘는 C-H. C-H가 취 소리 나죠. 그 다음에 뭐뭐의 뒤에도 배웠네요. 뭐뭐의 뒤에는 뭐죠? 빈치. B 맞든 틀리든? E. 뭐라고요? Behin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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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글자로 바꿔볼까요? P-E-H-I-N-D. 그리고 E는 없습니다, 얘는. 네. I가 무슨 소리 했어요? 아. 오케이. 만나서 반가울 때 하는 인사. Hi. 됐습니까? 여기도 하이가 들어있죠. 그러니까 비 하이 에다 니은 붙이고 하인 그 behind. 그 다음에 뭐뭐의 밑에도 배웠네요. 뭐뭐의 밑에 under. Under. 그렇죠. Under 어떻게 쓰죠? UNDER. 그렇죠. 오 굿. 됐습니까? Behind watch, beside, 맞습니까? 오케이. 그 외에는 앞에서 다 나왔네요.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틀린 것들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, 예, 안녕하세요.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.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 전번보다 많이 줄였네요, 틀린 거.